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이 타란툴라는 종은 말씀 안 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네, 지금 꼬물꼬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타란툴라 지금 무엇이 문제냐? 이제 아시는 분들, 전문가, 좀 고인물, 네,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약간 몸에 희끗희끗하게 곰팡이가 몸에 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바닥재가 잘못된 거예요. 바닥재가 잘못된 상태에 환기가 잘 안 되는 통. 바닥재가 별로 좋지 않은 거거나 아니면 바닥재 만들 때 잘못 만들어졌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바닥재에 곰팡이가 많이 폈는데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에 환기가 안 돼서 몸에 곰팡이균이 흡착이 된 거예요. 흡착이 돼서 애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라서 저희가 사육장을 지금 옮겨놨는데 지금 두 마리가 있어요. 이게 보이시죠? 얘는 좀 더 자세히 보이네. 네, 자세히 보이시죠? 이렇게 몸에 전신에 다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애들이 개체들이 곰팡이가 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사육장 바닥재를 싹 버리시고 지금 이건 옮겨놓은 건데요. 지금 옮겨놓은 지 한 2주 정도 됐네요. 2주 정도 됐는데 옮겨놓으시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네 노란색 해면 스펀지 있죠? 이 해면 스펀지를 하나 넣어주세요. 보통 일반 바닥재가 곰팡이 많이 피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뭐 코코피트나 뭐 좀 좋지 않은 바닥재들 이런 것들 사용할 때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전체적으로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럴 때 저 노란 해면 스펀지가 있으면 곰팡이를 피해서 저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곰팡이가 감염돼서 저렇게 온몸에 그 곰팡이균이 자라는 거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 네 곰팡이 피겠죠. 그러니까 주의사항, 알아야 될 사항, 네 바닥재 좋은 거 씁시다. 또 두 번째, 배회성이라도 환기가 잘 되는 통해서 사육을 합시다. 네, 이 두 가지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좀 유체들 안전하게 키우려고 그러면 네, 해면 스펀지 하나 아니면 뭐 아크릴 유목 아니면 뭐 돌, 유목, 코르크보드 이런 거. 그러니까 바닥에서 벗어나서 곰팡이가 바닥에 오염됐을 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냥 바닥재만 덩그러니 깔아 놓고 적셔서 사육하다 보면 이렇게 불상사가 터집니다. 이제 당겨서 한번 볼게요. 네, 보이시죠? 히끗히끗. 이걸로 직접적으로 타격받아서 죽진 않은데 만약에 배회성처럼 나무위성을 사육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들 하시죠? 뭐 그 브리더들이 낮은 통에다가 뭐 핑크톡원, 오너멘탈이건 뭐 이런 경우 이렇게 넣는 경우 나무위성들 계열들은 거의 대부분 네, 이 정도 감염되면 죽습니다. 네, 죽어요. 네, 죽습니다. 그나마 배회성이 네, 중간 정도 곰팡이균에 강하고 제일 강한 건 버로우성이라 그랬죠? 네, 기억하시나요? 영상에서 많이 소개했는데 그리고 배회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네, 2주 전에 네, 이렇게 바닥재 저희가 판매하는 걸로 바꿔줬고 해면 스펀지 넣어줬고요. 이렇게 바꿔놨어요. 바꿔놨더니 더 이상은 늘어나진 않고 이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엉덩이에 잠깐 핀 애도 있었는데 걔는 지금 얘네가 잘 털어내서 유체들이 잘 털어내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보여주려고 했다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빼버렸고 지금 이 두 마리만 아직 남아있어서 아 그건 있어요. 곰팡이균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바닥재를 안 바꿔주고 그대로 놔두시면 네 큰일 나요. 네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바꿔주시면 네, 생명의 위험은 없지만 네 그래도 이게 조금 더 번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육장 환기 잘 되게 하고 환기 잘 되는 통 바닥재 싹 깔아주시고 이 해면 스펀지 하나 넣어주시고 이러면 1차적으로 네 안전한 상태를 만들 수 있고요. 2차적으로 얘네가 탈피를 이제 해버리면 이 몸에 붙어있던 껍질에 붙어있던 이런 곰팡이균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탈피하기 전까지 이제 먹이 잘 주시고 먹이 잘 먹어요. 이렇게 됐다고 해서 먹이 안 먹거나 그러잖아요. 아 단 나무성 네 특히 핑크토나 뭐 그런 애들 예 곰팡이균에 시작한 애들은 네, 장담 못해요. 걔네들은 저렇게 감염되기 전에 아마 죽을 거예요. 감염되고 나서도 탈피하고 나서도 또 죽을 거고 뭐 몇 개월 사육하다가도 죽을 거고 계속 음문사는 계속 일어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핑크토 같은 경우는 구매하실 때 분양 받으실 때 꼭 환기가 잘 되는 통에서 관리가 돼 있는 거를
네, 분양 받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바닥재도 기본적으로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분양 받기 전에 바닥재에 곰팡이가 패 있는지 안 패 있는지. 만약에 분양 받는 개체에 바닥재에 곰팡이가 패 있는 상태이거나 더러운 상태였다 그러면 분양 받지 마세요. 네, 그런 개체는 나중에 의문사,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문사, 네, 될 겁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언젠가는 죽어요. 네, 죽기 마련입니다. 네, 그러면 얘는 계속 청소하고 있네요. 네. 얘네들을 제가 따로 치료하는 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성체들 유체 말고 큰 애들은 저희가 판매하는 파전살, 타전살 있죠? 그거를 뭐 면봉이나 아니면 바 직접적으로 엉덩이 부분에 뭐 생겼다 그러면 아 엉덩이 부분에 잘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얘네 배설물이건 어떤 게 묻어가지고 잠깐 겉쪽에 곰팡이 피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 네 뿌려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애들은 이제 뿌리면 몸이 젖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젖어서 저체온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는 파전살을 뿌리시고 좀 약한 걸로 뿌려주세요. 유체는 네 타 전살 말고 파 전살로 뿌려서 몸에 있는 부분이 다 네 젖을 수 있게 촥촥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시고 나서 휴지로 네 꼭 닦아내셔야 돼요. 물기를요. 어느 정도 닦아내시고 무조건 따뜻한 데 놔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타란툴라가 죽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절대로 안 되겠죠? 네, 휴지로 꼭 물기 제거되시고 하시고 네, 그 다음 따뜻한 곳에 놔둬서 몸의 열이 네,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육장 안에 넣어놓으시면 애들이 잘 될 거예요. 그러면 보시죠. 저희가 판매하는 네 파전살이에요. 파전살. 파전살 세균 잡는 거는 사람용 세균 따로, 네, 동물용 세균 따로 없어요. 그냥 세균은 세균인 거고 세균을 네, 죽여버릴 수 있는 네, 파전살. 네, 얘 좀 약하게 되는 거고 강하게 되는 거는 타전살이라고 있죠. 네, 그건 좀 강한 거고요. 얘는 좀 약한 거예요. 얘네들이 몸에 지속적으로 뿌려진다고 해서 생물들이 위험하거나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서 네, 지금 보시면 슈가 글라이더, 네, 뭐 다, 네. 네, 다 쓰죠? 네, 다 써요. 세균이 생겨날 수 있는 생물들한테나 아니면 사육장에 전체적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특히 타란툴라 같은 경우는 곰팡이 입혔을 때 좀, 네, 해결하는 데 많이 쓰죠? 지금 얘 온몸에 도포되어 있어서 얘를 사용해 볼게요. 분사로, 와우! 한 방에 다 젖었어요. 네, 한 방에. 지금 보셨죠? 이렇게 한 번 정도만 뿌려도 충분히 젖어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얘 몸이 젖었어요. 젖은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방치를 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휴지로 닦아주세요. 그냥 휴지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요. 돌돌돌 말아서 네 그냥 닦아주시면 돼요. 눌러주시면 돼요. 살짝살짝. 안 보이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물기가 거의 닦인 것 같아요. 좀 이따가 다시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얘 지금 보시면 네 얘도 아까 전에 있었던 애죠? 얘도 뿌리겠습니다. 아이고 빵 놀랬어요. 지금 놀래가지고 받아오시네요. 아 일부러 얘네가 몸에 곰팡이도 없는데 일부러 뭐 세균 잡겠다고 해서 생물들한테 이렇게 뿌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네 휴지로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서 네. 지금 도망가 버리네. 네. 이렇게 해서 물기를 닦아주세요. 특히 엉덩이 부분이나 몸에가 중요해요. 다리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얘네 몸의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라 얘가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스트레스 받은 또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배해성이나 버러우성들은 그날부터 곰팡이 균이 강하다 그랬죠? 강한 애들은 곰팡이가 뭐 돼도 상관없는데 아까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핑크토나 이런 애들은 한번 감염되면 끝이에요.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좀 더 오래 얼마큼 사느냐, 뭐 8개월, 1년을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뭐 2주, 3주 만에 죽냐, 이 차이인 것 뿐이지. 네, 좀 강한 애들은 오래 살고요. 네, 약한 애들은 빨리 죽어요. 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얘네들은 이렇게 감염돼도, 네, 잘 살아요. 관리만 잘 해주시면요. 네, 지금처럼 해결해줬고요. 제가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어떠나요? 지금 두 번째 했던 애 개체인데 개체 지금 상태 보면 물기 뭐 많이 제거됐어요. 그냥 바로 제거되네요. 휴지로 몇 번 찍으니까 네 제거됐고 네 물기 거의 없죠? 조금 놀랐어요 얘는요. 지금 얘는 아마 이제
고방과 탈피할 건데 지금 탈피하기 전 완전 탈피하기 전은 아니고 좀 더 있어야지 탈피해야 돼서 뿌린 거예요. 막 탈피 막 하기 직전에 막 몸도 제대로 안 움직일 때 뿌리면 큰일 납니다. 그냥 탈피하고 나서 온전하게 잘 나오게. 아, 또 하나. 바닥재가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곰팡이가 있는 상태에서 탈피를 하면 차라리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 탈피하고 나서도 몸에 또 네, 곰팡이균이 묻어서 또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아, 제일 중요한 거 바닥재 좋은 거 씁시다. 네. 다음 두 번째. 얘는 벽에 붙어 있네요. 물대서. 어떤가요? 엉덩이에 조금 오른쪽 위에 좀 남아있긴 하네. 남아있는데 거의 대부분 애들, 네, 파전살 뿌리는과 동시에, 네, 젖으면서, 날아갔어요. 곰팡이 균은 파전살, 타전살 사용하실 때 하시겠지만, 아시겠지만, 네, 뿌리면 곰팡이가 사멸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찌꺼기, 그러니까 죽은 애들 곰팡이 그 균까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어서 조금 자국이 남을 수 있는데요. 그냥 사멸한 거예요. 사멸해가지고 남은 찌꺼기 같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 이거 곰팡이 균 안 없어지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네. 얘는 이제 다음번, 네, 다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네가 탈피하고 무사 귀환하는 것까지 영상으로 담겠습니다. 이번에, 네, 지금 탈피, 를 한, 네, 개체. 이거 뭔지 아시죠? 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개체입니다. 이번에 지금 탈피를 해서 지금, 네, 영상을 지금 마지막으로 찍게 됐고요. 지금 탈피는 잘 했어요. 잘 했고, 또 한 마리는 지금, 네, 먹이도 안 먹고, 해묘 스펀지, 아시죠? 해묘 스펀지는 먹이를 죽여서 저렇게 놔두기도 해요. 놔둬서 저렇게 이제 하면, 곰팡이 피거나, 썩거나, 죽거나, 이러면 안 먹었을 때, 네, 빼서 버리시고, 다시 해묘 스펀지 잘라서 넣어주시면 되죠. 네, 얘는 지금, 네, 그냥 돌아댕겨요. 잘 돌아댕기고, 아직 탈피할 생각은 없고, 몸에 더 이상 곰팡이가 안 핀 거는 확인됐었죠. 그리고 얘도 지금, 마지막으로, 무탈하게 탈피를 잘 했어요. 지금 꼼지락꼼지락 막 탈피해가지고 이 영상 준비했고요. 곰팡이가 몸에 펴도 지금 몸에 겉표면에 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탈피 껍질을 벗기면서 네, 안전하게 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겉표면에 묻어있기 때문에 곰팡이 균 감염이 겉표면에 있었던 게 사라지면서 아니 당연히 사라지겠죠. 껍질을 벗기니까 벗기고 나면 이렇게 깔끔하게 몸에 이상도 없이 네, 탈피를 마무리 짓고 네, 잘 살아갈 거예요. 지금 보시면 바닥재나 이런 부분에도, 아, 이 바닥재는 이거 황토의 코스 같은데? 네, 황토의 코스 같고요. 네, 지금 곰팡이 핀데 한 군데도 없죠? 많이 젖어 있긴 한데, 곰팡이 핀데 하나도 없고. 네. 네, 마지막으로, 예, 무사하게 탈피했고요. 곰팡이 균 겉표면에, 이제 껍질, 예, 예를 들어서 몸에 겉표면에 있던 거를 파전살, 타전살로 해결해서 이렇게 무사하게 탈피한 것까지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Empty hearts and neon lights. They're playing with my mind. Gotta get out of here tonight. Oh, I want